이렇게 아이폰 업데이트가 끝났습니다. 다른 것보다 좀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. 지금 여기 갤럭시 S8이 있는데 이거 멀쩡한 상태거든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멀쩡해요. 왜 겉에 살짝 깨진 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위에 하드 유리 케이스만 깨진 거고요. 다른 건 멀쩡해요. 방금 샀으니까. 제가 다른 것보다 카메라 테스트를 좀 해보고 싶어요. 카메라가 아니라 비디오. 갤럭시 S8 같은 경우에 비디오가 제가 써보니까 굉장히 만족스럽다고요. 스테빌라이징도 잘 되고. 근데 두 개를 어차피 좋은 데서 찍으면 다 잘 나올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조도가 낮은 이 상태에서 비디오를 두 개를 같이 찍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지금 뭐 필터 같은 거 하나도 없이 지금 왼손에 아이폰, 오른손에 갤럭시를 들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새로 들어온 집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살고 있습니다. 뭐 다른 보정 같은 거 하지 않을 거고요. 오늘 이 동네에 또 한국 슈퍼가 있더라고요. 가가지고 또 장을 봤네.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. 한국 사람이니까 이런 라면 같은 거는 좀 쟁여놓고 살죠. 남자 혼자 사는 게 다 똑같아요. 하지만 이렇게 살 거냐? 아니죠. 제가 이렇게 후크도 샀습니다. 후크 샀는데 저희 씨 영어 설명밖에 안 나와.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. 그리고 바닥을 이렇게 지나가서 보면은 예, 이런 침대에서 자고요. 이렇게 보면은 제 옷장이 있습니다. 옷은 뭐 거기서 거기고. 지금 화면상으로 보기에는 갤럭시가 조금 더 밝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뭐 ISO 차이일 수도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야경은 이렇습니다. 왜 갤럭시가 더 밝게 나오는 것 같지? 아이폰은 지금 같이 iOS 업그레이드는 한 상태고요. 하는 데는 한 10분 정도 소요가 된 것 같아요. 왠지 좋아 보이죠? 근데 그렇게 좋지가 않아. 여기가 밑에 보면은 건물에 가려져서 그래서 이 집이 싸게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샀어요.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. 또 여기 맥북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게 이렇게 좀 나온다 그래서 좋고 나쁠 게 없는 것 같아요. 어떻게 잘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. 좀 가까이 다가볼까? 보정 같은 건 안 한 상태고요. 같은 걸로 찍고 있습니다. 이게 보기에는 밝게 나오더라도 이게 ISO 감도 같은 게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그렇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살짝 좀 띄워볼까? 스테빌라이징 기능을 살짝 보도록 하세요. 네, 이상 아이폰과 갤럭시의 동영상 모델 차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